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. 말을 하세요. 어머님한테 여기서 노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. 다가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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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시간. 사실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별일 아니시지만 저는 지금 방송 27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보이는 안경을 쓴 겁니다. 정말 잘 나가셨는데. 되게 안경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너무 순진하고 형빈이 나왈로. 네, 예. 형빈이 나왈로. 네, 예. 야, 엎드려 버텨, 형빈아. 형빈아, 엎드려 버텨. 바로 28일 날 예심을 아시죠? 파리파리입니다. 네. 아,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. 제가 또 이렇게 모든 오디션의 정보를 굉장히 입수를 잘하는 스타일인데 불행하게도 막강하다. 그리고 오늘 아주 이쁘게 청바지를 다 입으셨는데 이유를 아세요? 몰라요. 아우 잘 어울리시네 청바지. 상장 처음 입었어. 사실 오늘 두 번째 발표할 곡이 청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. 청바지. 준혁아, 너의 시대가 왔어. 네? 이 노래 너를 위한 노래. 양준혁송. 자, 두 번째 곡을 공개합니다.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놀라지 마십시오. 놀라시면 안 됩니다. 뭐지? 송구스럽지만 제 생애 최초로 합창곡을 한번 써봤습니다. 오~ 합창곡을 한번 써봤습니다. 오~ 청춘 합창단에 바치는
제가 바치는 첫 번째 노래입니다. 사랑이란 이름을 더하여. 자, 청춘 합창단 두 번째 곡은 작년에 이어서 메드리입니다. 사실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. 이런 엄청난 이런 점점점 기대하십시오. 아이돌의 음악들을 사실 어른들이 이상하다, 예를 들어서 뭐 안 듣는다 원래 이런 이해가 많았는데, 사실은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세대 간의 갭을 없애자. 손자 며느리 아들 교감을. 첫 번째는 우리 엄마는 모를 거야 했던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, 그들의 문화를 좀 알 수 있게, 그리고 또 왜 그들의 음악이 유럽에서 유명하고 뉴스에 나는 이유도 좀 알 수 있는, 솔직히 47으로서 저는 충분히 동감했습니다. 이번에 들으면서 음악이 아름답다, 약간의 편견이 있었다, 그런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. 뭐야? 네? 엄마?